또 교회 치유타구에 애도성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. 아스쿠니 신사 입구가 있어요. 거기 바로 앞에는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데 시나가와 야지로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.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어요. 쇼카 손주쿠에서 공부했던 학생이고요. 세 번이나 장관을 하고 또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조합, 협동조합, 신용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. 그 옆에는 또 군인의 동상이 서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육군의 대원수였던 오야마 이와오의 동상입니다. 네, 노기 마르스케와 함께 활약을 했었고 청일전쟁, 러일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입니다. 이렇게 두 개의 동상이 같이 서 있네요. 둘 다 한반도에 없어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죠. 여기 보이는 쇼와관을 기점으로 일본 무도관이 있고요.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도성이 있고요. 바로 여기가 야스쿠니 도로. 여기 풀 많은 데가 야스쿠니 신사 길입니다. 야스쿠니 신사의 모습입니다. 일본에서 봤던 웬만한 그 신사들의 입구보다 훨씬 큽니다. 메이지 신궁도 이거보단 작았던 것 같은데. 주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원, 시민들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. 정말 커요. 원석들이 되게 많아요. 야마토 타마시도 막 적혀 있고. 저 동상은 오무라 마스지로라는 사람입니다. 마스지로는 조슈번 출신으로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. 원래 이름이 여기는 초혼사였습니다.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을 비롯해서 메이지 신 전에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신사가 이름을 싹 바꾼 게 야스쿠니가 됐습니다. 일각에서는 여기를 예전에 조슈 신사라고도 했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모셔진 사람은 누구냐, 요시다 쇼인입니다. 일반인들이 정말 많아요. 네,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. 이거 오픈해요. 저 안에 야스쿠니 신사의 모습이 보입니다. 7년 만에 다시 옵니다. 경비도 서 있고. 예전에 여기서 한국인 청년이 화장실에서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.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. 야스쿠니 신사를 상징하는 문양은 천황 가문의 문양이에요. 저기 손을 씻고 참배하러 가시려고 손 씻으려는 분이 계세요. 손 씻는 방법, 입 씻는 방법도 저기 나와 있어요. 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로 들어갑니다. 천황의 문양을 아주 엄청 크게 해놨어요. 와, 국화빵이 생각나는데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야스쿠니 신사입니다. 참고로 야스쿠니에는 조선인들도 많이 그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.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죠.
참배 얘기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. 계속해서 와요. 단체 참배라고 써있죠. 단체 참배. 정치인들이 오면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공물을 복납하고 그런 곳입니다. 돈을 내야 돼요, 결국.